보시면은 생각보다 웜하지 않죠? 아, 별 모양 글리터가 들어있다고? 모공의 개수, 크기, 넓이, 부피 이중턱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이렇게 밀어 발라도 밀림이 없는 속눈썹의 비포 애프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 제품들로만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팔레트로 한 메이크업이거든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포레스트 브라운 되게 예쁘죠? 이걸로 쉐딩부터 아이메이크업 블러셔까지 모두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모두 올리브영. 사실 제가 오늘 비포를 보면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든요.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남해까지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막 피곤에 지치고 배고픔에 지쳐서 라면 먹고 늦잠까지 자서 오늘 굉장히 피곤에 쩔어 있었어요. 그런 비포에서 지금 이렇게 애프터까지 연출을 해봤는데 오늘 비포 애프터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제 비포 애프터 차이가 많이 나면 희열을 좀 느끼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올 올리브영 제품으로 한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대박 소식부터 전달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이오일 마켓을 드디어 들고 왔거든요. 지난 여름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피부 진정을 책임져 줬던 이 판테놀 시카 크림 기억하시나요? 이 크림은 물론이고요, 이제 추워진 날씨에 맞게 좀 더 쫀쫀 탄탄한 탄력 피부를 만들어주는 이 탄탄 크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지난번보다 더 저렴하고요, 역대급 최저가로 가지고 왔어요. 거의 63%에 육박하는 할인이어서 이번에 놓치시면 다신 없을 기회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영 남는 게 있나 싶은 마켓이거든요. 일단 오늘 추위와 피곤함과 전날 먹은 라면에 쩐 제 얼굴빛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요 바이오웨이브 프로바이오덤 탄탄 크림부터 살펴볼게요. 고고! 다시 비포로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바이오덤 탄탄 크림은 사실 지난 마켓 할 때부터 겨울 되면 꼭 마켓 하고 싶다고 찜공해뒀던 크림이에요. 왜냐면 탄력 크림인데 무겁지 않으면서 매끈하고 쫀쫀하게 피부결을 채워주면서 탄력을 업시켜주는 이 느낌이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거든요. 이 크림은 지난 겨울 끝무렵 때 처음 사용을 해봤던 크림인데 겨울에 사용해도 보습력이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건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크림 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워지는 시즌에 마켓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 한겨울에 푸석해지고 탄력 떨어지는 시즌에 영양, 탄력, 보습까지 다 챙겨주기 너무 좋은 크림이에요. 크림 제형이 되게 독특한데 단단한 듯 부드러워요. 처음엔 단단한 버터 같은 느낌이 피부에 닿으면 슈크림처럼 부드럽게 녹으면서 소량으로도 넓게 펴바르기 좋은 제형이 됩니다. 요 정도?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어요. 메이크업 전에는 요 정도 발라주고 저녁에는 마사지 할 겸 조금 더 듬뿍듬뿍 바르는데 듬뿍 발라도 전혀 밀리지 않고 번들거림이 별로 없는 매끈한 마무리감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쓰기에도 좋은 크림이에요. 보통 탄력 크림 하면 되게 리치하고 영양감 있는 오일리한 그런 제형을 생각하시잖아요. 탄탄 크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영양감 있고 쫀쫀하고 손끝에 느껴지는 느낌이 진짜 매끄러운데 이렇게 발랐을 때 보이시죠? 전혀 번들거리거나 오일리한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거. 계속 흡수시킨 것도 아니고 슥슥 바르기만 했는데 마무리감이 전혀 번들거리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끈적거림도 없어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들보들한데 매끈 쫀쫀한 그런 사용감이 나옵니다. 이 마무리감이 너무 신기하고 좋은 제형이에요. 이쪽 얼굴에는 제가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여드름이 진짜 큼직큼직하게 얼굴 전체에 나서 흉터가 많이 남아있지만 피부 탄력은 엄청 탱탱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르고 난 마무리감이랑 윤기를 보시면 과한 윤기가 아니라 피부에 탄탄한 힘이 생긴 듯한 윤기가 돌지 않아요? 이거 바르고 누웠을 때 아웅다웅이 털도 많이 묻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진짜 마무리감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함과 매끈매끈함이 크림에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의성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동시에 느껴져요. 이 보들보들한 실키한 느낌이 뭔가 잔주름 사이사이도 잘 메워주는 느낌이고 이렇게 발랐을 때 이 매끈함이 꽤 오래 남아있어서 마사지를 할 때도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사지 하기에 너무 좋은 크림이고요. 이 실키한 느낌이 메이크업 했을 때도 화장이 진짜 잘 먹어서 제가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유독 화장이 잘 안 먹어서 무조건 이 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 비포 피부랑 비교해보면 영양감이랑 보습이 충분히 채워진 듯한 탄탄함이 느껴지지만 절대 번들거리지 않는 마무리감 느껴지시죠?
이 탄탄 크림은 사실 마사지 하기에도 너무 좋은 크림이거든요. 발림성이 좋아서 이렇게 목 전체에 대충 쓱쓱 발라도 잘 펴발려져요. 이렇게 발라두고 한번 제가 마사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부어있어서 마침 보여드리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부터 탄탄 크림 기획 세트로 이 마사지 볼이 증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마사지 볼 되게 좋아하는 거. 그동안은 뭐 종아리 마사지나 발 마사지, 등 마사지 이런 거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요 상반신이랑 얼굴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요 승모근. 승모근이 진짜 여기다가 잠깐만. 진짜 아프다. 여기 승모근의 제일 뭉쳐 있는 부분에 이렇게 꾹 눌러 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우리 현대 사회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이 승모근 풀어주기에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승모근은 요 마사지 볼로 풀어주는 게 진짜 시원해요. 굳이 힘 많이 안 주셔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죠? 겨드랑이 요 앞부분. 여기에 여성분들이 독소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는 것 자체로도 얼굴 붓기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 많이 풀어주세요. 정말. 갑자기 뭔가 요가 시간, 건강 시간 같아졌는데, 아, 여기 진짜 시원해요. 나는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 하시면은 누워서 여기에 엎드려서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그럼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나는 라운드 숄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뒷부분을 위주로 조질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복장뼈 앞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풀어주면 이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어깨가 조금 더 편하게 펴지거든요. 독소 부분, 여기 쇄골 아랫부분, 이런 독소가 빠지는 부분들 잘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이 좀 거북목이어서 여기가 항상 긴장된 상태예요. 근데 이 근육이 진짜 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마사지볼로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풀어주시면 힘 주지 않고도 여기 근육이 좀 이완 되고요. 또 동시에 림프도 살짝 풀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살살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여기 제대로 걸린다. 이렇게 해보면은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어우, 시원해. 그리고 제가 사실 무턱이다 보니까 여기 투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오늘처럼 부어있는 날 여기 있죠. 요턱 밑. 턱 밑을 한번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사지볼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주름이 신경 쓰여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이중턱의 효과를 많이 봐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침을 삼킬 때 쓰는 근육이 여기거든요. 침을 꿀꺽 삼켜요. 그럼 여기가 쏙 들어가는 힘이 느껴지죠? 여기에 힘을 준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렇게 10초 계시고 살짝 45도로. 제가 목이 좀 길어서 징그러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힘 빼면 안 돼요. 침 꼴딱. 여기도 10초. 그리고 반대도 10초. 이렇게 해주시면 이중턱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근육에 힘이 없어서 이중턱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볼로 얼굴 마사지도 가능한데 여기 턱 근육 시작되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마사지 눌러 해주시고 위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근육 시작하는 부분에서 당겨서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밀지 마시고 여기 근육 끝부분에서 살짝 눌러서 올려준 다음에 당겨 올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입꼬리 부분에서도 살짝 이렇게 당겨서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쓱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5회씩 해주시면 돼요. 괄사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돼요. 여기 팔자주름 부분도 한번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광대 아래 노폐물 빼준다는 느낌으로 광대를 쓱 스치면서 이렇게 당겨주십니다. 그리고 요런데 막 스트레스 받는다 막아나 너무 머리 아프다 하는 부분들 있죠. 여기 측두근 이렇게 그냥 막 둥글려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마 부분에 여기 11자 주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걸로 살짝 끌어올려서 둥글둥글 해주세요. 그리고 눈썹뼈 따라서 살짝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가 눈썹뼈 위쪽 따라서 이렇게. 아, 영상이 반이 마사지인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마사지 끝입니다. 입술에 너무 살짝 좀 생기 좀 넣을 겸 틴트 한 번만 바르고. 생기가 생겼죠? 탄탄크림이랑 마사지볼 이용해서 마사지까지 싹 해봤는데 어떻게 얼굴핏이 싹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저도 이제 30대라서 관리에 소홀하진 않은 편인데 20대 때보다 확실히 백일자국이나 이런 거 남았을 때 줄어드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어요. 이런 부분에서 노화를 참 많이 느끼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노화는 건조한 계절에 확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일수록 좀 케어가 필요해요. 근데 이 탄탄크림은 탄탄바이옴이라고 건강한 20대 피부 안에서 발견
데는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습, 장벽 케어는 물론이고요. 20대 피부처럼 탄탄한 탄력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정말 쫀쫀하고요. 요즘 추워지니까 전기장판, 보일러 많이 트시잖아요.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도 전혀 건조하지 않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탄탄 크림은 이런 눈가 주름이나 잔주름 케어뿐만이 아니라 모공의 탄력까지 케어를 해줘요. 모공의 개수, 크기, 넓이, 부피 이런 부분들 정말 신경 쓰이잖아요. 이런 모공 탄력 개선까지 임상으로 증명이 된 크림이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서 느껴지는 탄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영업이 되셨나요? 이 크림은 제가 간간이 영상에서도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해서 좀 보여드렸던 크림인데 이렇게 마켓도 엄청난 혜택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마켓 구성은 자세히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릴게요. 일단 탄탄 크림 요만큼 드리는데 33,660원에 드릴 거고요. 판테놀 크림 요만큼 드리는데 21,760원에 드릴 겁니다. 엄청나죠? 이 판테놀 시카 크림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 지난번 마켓 때 서버를 두 번이나 터뜨렸던 화제의 크림이었어요. 이번에는 서버 진짜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카 성분이 무려 72%인데 여기에 판테놀을 더해서 진정 효과가 어마어마한 진정 크림이에요. 이런 젤 제형이라서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산뜻하게 쓰기 좋은 크림입니다. 보통 시카 크림들보다도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촉촉하게 발리고 마무리감이 수분 랩핑한 것처럼 보습막에 씌워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민감 피부이시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판테놀 시카 크림 추천드립니다. 마켓 구성에 무조건 이 정품 앰플 드리는 구성으로 이렇게 넣어봤는데 궁금하시죠? 그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고 바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오늘 서론이 길었다. 쿠션은 요즘 잘 쓰고 있는 요 클리오 비건헤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상호 진저 사용할게요. 최근에 써본 것들 중에서 이런 여드름 흉터 자국까지 잘 좀 커버를 해주는 쿠션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 계속 쓰게 되는데 이 쿠션은 제가 밀어서 발랐을 때 훨씬 더 얇고 모공을 잘 채워줘서 이렇게 밀어 발랐는데 크림 발라준 거 전혀 밀림 없이 잘 발렸죠. 크림 항상 마켓 하거나 하면은 밀림 부분에서 질문이 많은데 이 탄탄 크림은 정말 밀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밀어 발라도 밀림이 없는 크림입니다. 진짜 화장이 잘 먹는 크림이어서 이렇게 좀 건조해지고 메이크업 전에 특히 잘 바르고 있어요. 아무리 기초 케어 잘해줘도 쿠션이 좀 건조하면은 막 각질 들뜨고 갈라지고 하는데 요거는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벨벳 세라마이드여서 세라마이드 성분 때문에 그런가 싶기는 한데 저한테 되게 잘 맞았어요. 건성 피부인데 좀 매트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쓰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핏 컨실러 어머 새 거라서 안 뜯어져. 엄청 잘 썼잖아요. 아 열렸다. 지난번에 쓰던 컬러가 4호였나 했는데 그걸 쓰니까 엄청 어두운 거예요. 제가 피부톤이 진짜 밝아졌다니까요. 그래서 3호 린넨 구매했어요. 그랬더니 좀 맞는 것 같죠? 아니 몰라 그냥 여기 다 덮어. 턱은 제가 무턱이라서 조금 밝은 컬러 이렇게 살려주면 좀 더 좋거든요. 제가 이 컨실러 좋아하는 게 아예 팁 자체가 얇다 보니까 국소 부분에 콕콕 바르기도 좋고 양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껍게 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큰 부위 먼저 이렇게 좀 펴 발라주고 작은 부위는 시간 두고 살짝 굳히면은 더 커버력이 좋아지거든요. 작은 부위는 조금 나중에 컨실러 브러쉬로 펴 바를게요. 이마는 제가 조금 더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발랐어요. 올리브영에 진짜 브랜드가 많아져서 이제 어뮤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바른 틴트가 어뮤즈였는데 어뮤즈도 조만간 좀 립스코를 하나 찍어볼까 봐요. 촉촉한 그 듀틴트 요즘 쓰고 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확실히 촉촉 틴트는 이렇게 겨울에 써줘야 그 진가가 느껴진달까?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에스쁘아 프레쉬 파우더인데 그걸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잘 썼던 코드글로 오일컷 팩트 사용할게요. 요거는 진짜 가성비템이라서 학생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팩트고요. 그래서 퍼프를 잃어버렸는데 퍼프로 꽉꽉 누르면은 모공이 진짜 깔끔하게 사라지는 모공 팩트예요. 요게 진짜 오일감을 꽉 잘 눌러줘서 매트한 블러리한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할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리브영 템들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신상 중에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걸 가져왔어요. 물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걸 써보고 싶었는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제가 너무 좋아해서 1호, 2호 추천 많이 했잖아요. 3호 포레스트 브라운이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 멀멀함, 살짝 안개 낀 듯한, 살짝 채도 싹싹싹 눌려있는 요 느낌. 궁금해서 한번 써볼 건데,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쉐딩 컬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블러셔보다는 쉐딩에 가까운 컬러감이어서 요거 쉐딩으로 써볼게요. 저는 앞에 있는 컬러는 좀 밝을 것 같아서 중간부터 써볼게요. 쉐딩으로 괜찮을지. 저는 블러셔가 들어가 있는 게 좋기는 했는데 쉐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쉐딩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이 뮤트한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완전 따뜻한 브라운? 완전 회 브라운 이런 걸 기대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이 아래쪽 컬러가 회 브라운에 뭔가 모브가 반방울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쉐딩 컬러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쉐딩 컬러가 너무 진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티는 나면서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죠? 쉐딩이 톤이 좀 쿨해요. 노란 쉐딩은 아니고 좀 회색기 있는 쉐딩입니다. 오늘은 여기 살짝만 한번 끊어줄게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제일 어두운 컬러 살짝 작은 거에 묻혀서 제가 좋아하는 요 콧구멍 연장? 콧날개 연장? 해볼게요. 요 컬러도 존재감은 있으나 과하지 않아서 포인트 주기에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아. 요걸로 눈썹도 한번 살짝만 자연스럽게 치워줄게요. 요거 섞어서, 턱 쉐딩으로 좀 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턱 쉐딩으로 막 진하게 음영 넣기에는 살짝 연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음영감은 들어가는 정도의 쉐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23, 4호 정도 되니까, 21호이신 분들은 딱티 나게 어느 정도 쉐딩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턱 쉐딩입니다. 눈썹은 제가 한동안 이거 엄청 추천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가져왔어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2호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요게 사각사각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왁스가 하나도 없어서 뭉침 없이 부드럽게 그려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진짜 추천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쓰던 건 제가 또다 써가지고 오랜만에 그레이 브라운으로 사봤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써도 짱구 눈썹이 안 되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여배우 눈썹 그리기에 좋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조금 눌러서 바르면 끝부분에 이렇게 좀 진하게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에 따라서도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눈썹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죠? 이제 섀도우들 써볼 건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웜하지 않죠? 아래쪽은 좀쿨 뮤트고 위에 컬러는 웜 뮤트예요. 그래서 웜 쿨! 뮤트톤들 다 좋아하실 것 같은 팔레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글리터가 좀 독특해요. 요 글리터는 제가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안에 별 모양 글리터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인다. 여기 별 반짝반짝 보이시죠? 별 모양 글리터가 들어있다고?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안쓸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여기 있는 요 컬러로 좀 진하게 2차 음영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컬러로 블렌딩을 해볼게요. 오늘 생각보다, 생각보다 발색이 진하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펴바르면 또 이게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제가 써봤잖아요. 아주 잘 펴발리는 제형입니다. 약간 이런 모브빛보다는 회색빛이 많이 도는 되게 잿빛 도는 베이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뮤트하다. 요 위에 요 컬러로 한번 블렌딩을 해서 더 데일리하게 만들어 볼게요. 경계 부분 더 밝은 컬러로 블렌딩을 해서 데일리하게 너무 딥하지 않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발랐던 컬러 언더에도 한 번만. 첫 번째 발랐던 이 2차 음영 컬러 자체가 꽤 딥해서 한번더 꾹꾹 눌러서 발라줄게요. 요거 자체로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엄청 시크해지는 것 같은 색이에요. 제 눈에서는 엄청 잿빛 돌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약간 겨울 쿨 분들도 엄청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다크하게 립 눌러주시면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웜톤 분들 중에서는 웜 뮤트이신 분들이 쓰셔야 될것 같고, 오히려 저는 쿨톤 분들이 쓰기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기 있는 글리터로 한번 써볼게요. 요 글리터는 또 살짝 골드 느낌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웜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팔레트에 항상 쉬머가 들어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번 거에는 쉬머가 안 들었어요. 다좀 화려한 글리터? 입자가 좀 있는 글리터여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쉬머가 좋거든요. 되게 화려하기는 한데 쉬머를 바르고 싶은 기분.
그래도 글리터 밀착력은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뭐 가루 날리거나 어디 떨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붙이면 붙이는 대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날림이 없습니다. 컬러그램도 올리브영 PB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좀 저렴한 10대 분들이 쉽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컬러그램 아이라이너가 진짜 부드럽고 잘안 굳고 컬러도 예쁘고 지속력도 좋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중에 이 컬러는 오늘 8호 크리미 브라운 사용할 거예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아이라인 끝쪽만 살짝 그려주고 볼로 라인 좀 빼서 끝쪽만 살짝 두껍게 그려서 빼줄게요. 안쪽은 그냥 섀도우 음영만 줄까 봐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라인 블렌딩 컬러 이렇게 묻혀서 라인 위에 확실히 덮어줄게요. 제가 이 웨이크 메이크 팔레트를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 이 라인 블렌딩을 챙겨준다는 거. 라인을 덮어주니까 좀더 시크한 음영이 생겼어요. 뭐 항상 채우는 곳이지만 여기도 살짝 이렇게. 저는 이 꼬리를 같이 이어서 채우지 않으면 어색하더라고요. 여기가 비어있는 걸 살짝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서 채워줄게요. 가끔은 구독자분들의 꿀템도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거 쓰시는지 다음에 한번 좀 제보를 받아서 저도 구매를 해볼까 봐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요눈 안쪽에 진한 컬러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음영 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뷰러 하는 법 질문도 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무쌍인 사람과 유쌍인 사람의 팁은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살짝 다른 점이 있어서 한번 또 떠먹 팁으로 뷰러 팁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중에 보라색 마스카라를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컬링을 진짜 짱짱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완전 L 컬로 바짝 세워준 속눈썹을 얘가 엄청 잘 잡아줘서 이런 L 컬 속눈썹에 너무 궁합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좀쓴지꽤 돼서 살짝 굳었는데 굳고 나니까 볼륨감도 더 생겨서 조금 굳은 게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뭔가 볼륨과 컬링을 동시에 잡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마스카라예요. 근데 소리 좀 크기는 해서 언더까지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위에만 사용하기 좋아요. 좀 눈두덩이에 잘 묻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좀 굉장한 마스카라예요. 언더는 요 지베르니 센서티브 마스카라가 언더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어우, 속눈썹이 비포 애프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 메이크업 장난 아니죠? 요런 느낌. 오히려 에뛰드 어텀 클로즈 발랐을 때보다 더 차가운 잿빛이 많이 도는 팔레트예요. 겨쿨 딥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조금 연하게 하면 여쿨 뮤트도 괜찮을 것 같고. 눈 화장은 지금 요런 느낌인데 살짝 요 컬러로 애교살을 그린다기보다는 요 뒤쪽 라인 아래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줄게요.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을 뭘 바를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일단 요거 발라볼게요.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중에서 텐더 모브 컬러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뭔가 웜쿨이 공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거든요. 살짝 남은 양으로 외곽 오버를 퍼면서 블렌딩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치크로 뭘 바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치크로 요 컬러 발라보려고요. 요거랑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얹으면 쿨한 잿빛 도는 핑크인데 또 웜하기도 하고 쿨하기도 하고 그 뭔가 분위기 있고 사연 있는 그런 치크색. 요게 또 치크로 쓰니까 나쁘지 않네. 뭔가 요런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확 튀는 좀 뽀용뽀용한 그런 치크를 바르면 재미없잖아요. 요걸로 조금 분위기 있게 좀톤 다운되게 눌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있는 쉐딩 컬러로 한번 뒤에도 한번 팍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마사지 안 했으면 좀 큰일 났을 뻔했어요. 오늘 좀 부어있는 것 같은데 마사지 한 덕분에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 요거 깨트려가지고 한동안 못 썼거든요? 롬앤 시스루 베일 라이터 1호 썬키스드 베일입니다. 요거 제가 엄청 잘 쓰던 거 기억하시죠? 요걸로 또 하이라이터는 조금 웜하게 발라줄게요. 지금 진짜 얼굴에 웜쿨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터는 지금 웜한 하이라이터 썼거든요? 오랜만에 살짝 아까 탄력도 챙겨줬겠다.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조금 탱글해 보이게 만들어줄까요? 여기에 아
고민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 롬앤 주시 레스팅 중에서 베어 주시 라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라인 컬러들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특히 이 베어 그레이프, 누카다미아 둘 다 너무 예쁜데 아 큰일 났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쵸? 뭘 바르느냐에 따라서 오늘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달라질 건데 누카다미아가 더 어울릴 것 같아. 그쵸? 누카다미아를 바르자. 누카다미아를 발라도 확 웜해지진 않네요. 미지근해 보이는 이 느낌. 점은 확 여기가 이렇게 리프팅 되어 보이는 위치에 찍어줄게요. 이제 점 위치는 거의 정해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위치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오늘따라 머리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말을 안 듣네요. 살살 달래가면서 머리를 좀 정리해볼게요. 화보 머리 아시죠? 요즘 이런 잡지 화보 촬영할 때 살짝 얘네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시각을 방해하는 이런 느낌?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슬릴까요? 난 마음에 드는데 너무 거슬리나 지금? 자르니까 한결 덜 정신없죠?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싹 해봤는데요. 웨이크메이크 신상인 포레스트 브라운 팔레트 이용해서 요 룩을 해봤어요. 이걸로 지금 쉐딩부터 눈 화장, 치크까지 다 한 거여서 사실상 활용도가 되게 높은 팔레트고요. 이번 거는 여기에는 쉐딩이 들어있고 블러셔는 요 컬러로 활용하긴 했지만 요 컬러도 충분히 블러셔로 썼을 때 잘 어우러져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리터가 조금 커서 쉬머가 하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컬러감도 딱 되게 미지근하고 오히려 살짝 쿨톤으로 빠져있는 듯한 이 음영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요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1호가 엄청 웜했고 2호가 좀 채도 있는 쿨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완전 채도감을 누른 뮤트한 팔레트로 나와서 웜쿨 뮤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팔레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바이오일보 마켓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마켓 때도 바이오일보의 앰플이 크림 혹은 크림 그 이상으로 마음에 들어서 증정품으로 정품을 증정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탄탄크림도 판테놀 시카크림도 다 같은 라인의 앰플을 정품으로 증정해드릴 거예요. 일단 탄탄크림 구성은 요렇게입니다. 대충 봐도 엄청나죠? 탄탄크림 정품 2개에 마사지볼 기획세트와 함께 사용하면 쫀쫀한 탄력효과를 더 업시켜주는 리프팅 앰플 정품 30ml에 7ml 세트를 드립니다. 가격은 요렇게 해서 33,660원이에요. 이렇게 증정품까지 포함했을 때 할인이 무려 63%인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 중에서도 최저가인 구성입니다. 진짜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브랜드 런칭 이후에 이례적인 할인율이라고 바이오일보에서도 보장해주신 할인율과 혜택입니다. 제가 무조건 지난번 마켓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구성으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조르고 졸라서 되게 오랫동안 조율한 가격이에요. 진짜 이례적인 마켓가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드리는 이 앰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테놀 시카크림은 순한 진정 크림으로 여름에 불난 피부에 진정을 도와줬던 그런 기특한 크림인데요. 제가 지난번 마켓 때 좋아해주셨던 분들도 많고 다시 찾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마켓 때 무조건 더 좋은 할인율로 구성에 넣어주셔야 된다 쫄랐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진정 케어가 필요한 민감성 피부분들 그리고 지성 피부분들에게 이 크림을 바칩니다.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크림 75ml, 30ml, 5ml 기획 세트 준비했고요. 판테놀 시카 앰플 30ml 본품에 10ml 미니어처 세트 함께 드릴 거예요. 이 구성 모두 합쳐서 21,760원이에요. 지난번 마켓보다 저렴하죠? 그리고 또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바이오일보의 리프팅 마사저. 구매 후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이거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는 올리브영 앱 온라인몰에서만 가능하고요. 11월 25일 자정에 오픈돼서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드림으로 주문을 하시면 앰플이 증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드림은 주의해주시고요. 앰플 증정은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구매 마지막 단계에서 구매 내역에 증정품 확인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증정품란 꼭 확인해주시고요. 혹시 증정품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요 할인가로 3일 동안 쭉 유지할 예정이에요. 이 할인가 자체 제가 증정품이 없어도 바이오일보에서는 역대급인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 증정품 놓치시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격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카카오톡 풀친 민스코샵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님과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마켓 때 뵐게요. 안녕!